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황제 휴가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와서 야당의 추풍몰이가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여러 가지 반전 카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미애 사건,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종부지검에서 추석 전에 추미애 아들 의혹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차원에서 아주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바지로 접어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이번 주말이라든가 내주 초쯤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게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음성, 전화, 녹음 파일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추미애 부부의 그 전화건, 민원전화건 내용이 있지 않겠냐. 그걸 확보한다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동부지검에서 그것만 언론한테 쏙또 플레이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 부부 음성 파일은 없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나요? 일단 이제 제가 주말에요. 주말에 그 동부지검의 그모 부장검사 한 번에 만났는데 후배인데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수사팀에 엄청나게 그 내분이 아, 그래요? 수사팀에 내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그 김남우 차장 있잖아요. 이분이 그 수사에 반발해서 사표를 냈잖아요. 지금도요. 물론 이제 그 수사팀 중에는 뭐 김관진 검사장부터 부장 주임 검사처럼 애완견들도 있지만 또이 검사 중에는 나름대로 이게 그 칼잡이들 강골 검사들도 있거든요. 아, 왜 없겠습니까? 수사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수사 방향 관련해서 논란이 내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아주 근데 중요한 문제는 정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더플라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처럼 그 국방부의 민원실에 왜 추미애 부모가 아들 부모가 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녹취록. 이모 상사가 또 국방 일지에 썼잖아요. 부모가 민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원래는 이게 그 3년 보관인데 실제는 이게 보관돼 있다고 발표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한 1,500개 파일을 원래는 이제 그 검찰이 압수해 왔거든요. 메인 서버에서. 근데 그게 지금 안 찾긴다. 제가 보기에는 뭐못 찾는 게 아니고 저는 안 찾는다 봅니다. 얼마든지 찾으면 찾겠죠. 안 찾는 거죠, 그냥. 못 찾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신원식 의원이 뭐말 중간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분명히 그분도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왔고 그 얘기들이 다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이 전화를 했고 그 기록에는 남편 그 변호사 서성환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그 추미애가 처음에는 나는 전화한 적이 없다. 근데 남편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할 형편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그 이후에 말을 바꿔가지고 남편도 안 했다. 이만하게 추미애가 자기도 안 하고 남편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귀신했냐 이랬잖아요. 제가 근데 주로 그게 제가 말했습니다. 보기에 수사팀하고 상당히 그 공모가 된것 같아요. 수사팀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추미애도 이게 둘다안 했다. 잡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게 보관되어 있다고 국방부에서는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이 덮으려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이게 이제 덮으려는 쪽이고요. 근데 이거 반대쪽에요. 반대쪽에도 이게 동부지검 보면 아주 우리한테 유리한 있잖아요. 결정적인 스모킹 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그왜 그때 휴가 세 번째 연장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지원반장이 상사거든요. 지원반장. 이 사람이 그 혼자 결정 못하니까 선임 병장. 병장들 다 여섯 모았어. 명. 병장들 여섯 명 모아놓고 회의를 해보니까 연장이 안 됩니다. 이미 19일 썼는데 아, 또 그럼. 4일 안 된다 했잖아요. 이런 진술들이 쭉 나오고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연장을 부려했으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증거죠. 그 다음에 그두 번째 논게
23일 있죠. 네. 25일날 현병장 말고 이틀 전에 23일 이병장이라고 있잖아. 예. 이 사람도 검찰에 뭐라냐면 자기도 이게 추미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휴가 안 됐으니까 빨리 들어와 이렇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일도 불어, 네. 25일도 불어잖아요. 예. 전부 이게 불어된 거예요, 휴가가. 예. 예. 이런 이게 진술이 검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이게 덮으면 결국 추미애한테 유리한 증거는요. 그 책임자 중령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뭐 자기는 군대 생활 계속 해야 되니까. 이모 중령. 아, 예. 이 사람은 이게 내가 구두로 성인해 줬다. 이렇게 진술하는지 몰라도. 그럼 이게 구두로 성인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서류도 안 남아있고. 아. 휴가 명령서도 25일자로 늦게 돼 있고. 아, 그 다음에 예, 상사 병장들이 전부 이게 연장 안 된다 했고. 예. 결국 이게 그 중령 한 사람이 내가 구두로 했다면 구두인 게 뭐 증거가 됩니까? 그건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휴가 명령서가 있어야죠. 명령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병장 6명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게 그 청탁금지법 있잖아. 네. 이거는 무조건 되고요. 왜? 밑에서 안 된다는 걸 위에 전화해가 중령한데 청탁하면 청탁금지법 있잖아요. 네. 최소한이고.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소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게 중령이 저는 만약에 그때 전화 받아가지고 휴가를 해줬으면 휴가 명령서 서류를 하죠. 예, 예. 밑에 사람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됐잖아요. 예. 이거는 결국에 저는 소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동부지검의 수사가 비관적이라고 많이 보죠. 예. 애완견들. 그런데 예. 저는 그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아까 광골 검사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한 명의 의의만 있어도 김태우 수사관처럼 한 명의 의의만 있어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여러 이게 그 사병들 지금 병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했죠. 눈치 볼 이유 없죠. 그렇죠. 사실들에게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 이모 중령은 군대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 말뿐이고 모든 인적 물적 증거들은 추미애 아들은 탈영이다. 군무이탈이다. 이렇게 증거가 다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듣기는 어렵다.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동부지검 내에 상당한 그 수사팀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부분 이제 애완견으로 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맹견도 있고 강골 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를 내더라도 지난번 한동훈 검사장 그 수사 때도 그 부장 지금 뭐 광주지검 차장으로 간 정진웅인가? 그 사람 빼고는 나머지를 다 반대해갖고 아주 갈등을 많이 빚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우선 그 수사 결과 발표라든가 기소 이런 것을 놓고도 갈등 소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원래는 추석 전에 발표한다, 덮고 간다. 예.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과연 이게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핵심이 두 개 아닙니까? 결국에 추미애나 남편이 예.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냐 안 했냐? 예, 그렇죠. 자기들이 안 했다 하니 예. 이거는 이게 녹취록이 있다고 쭉 다 국방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게 듣기가 검찰이 덮으면 바로 특검 가죠. 예, 그래요. 녹취록 다 있는데 예. 이게 첫째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탈영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닙니까? 예. 여기 모든 상사 병장들이 전부 이게 연장이 안 된다고 했고, 실제. 근데 유일하게, 뭐, 중령. 네. 이 사람은 자기가 군대 생활 때문에 구두로 했다 하지만, 말뿐이고, 아무런 서류상의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관역의 군무이탈 무죄다? 이게 수사결과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로 좀 이게 더 끌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덮으려고 노력하지, 발표는 저는 쉽지 않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도 왜 이렇게 수사가 빨리 진척이 안 되냐. 그 간단한 사안인데 답답하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진척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 없잖아요. 김태우처럼 거기서 또 양심 선언 안 하리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결국에 1월 3일에 고소됐는데 지금 9개월 됐는데 그 사이 그 김남우 차장이 핵심이거든요. 예. 사표 낼 정도로 갈등이 이미 진술이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수사하던 부장도 북부로 인권감독관 예. 자천되고요. 이런 식의 수사팀이 항상 그 갈등이 그 당시에는 이게 차장 부장이 한 팀, 그 다음에 검사하고 검사장 이렇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그 물론 부장 차장 다 물갈이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기존에 또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예. 수사검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 명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요즘 이게 그 젊은 청년들이 양심이 있잖아. 아, 그럼요. 현병장이든 예. 이병장이든 정말 이게 공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치의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대깨문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황희부터 이런 공개해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그 오히려 더 저는 양심에 따라 진술을 하고 있고. 이걸 이게 옛날에는 덮었죠. 옛날에는 이게 검사가 뭐 대위가 전화 받았다 보자가. 근데 당신 확실한 이야기가 조서에 빼버렸잖아. 예. 옛날에 그게 됐잖아. 지금 이게 불가능하죠. 네. 언론들이 계속 취재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상당히 돌아가는 분위기는 추미애 유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면은 뭐 아들까지는 다 조사가 됐는데 참고인들도 조사가 끝났고 추 장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일단 추 장관이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끝나야 수사는 종지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언제 부르나요? 추 장관 부르기 전에 저는 검찰이 지금 가장 또 고민하는 게요. 그 녹취 민원실에 그 말고 25일 날 이제 현병장이 왜 추미애 아들하고 전화한 거 있죠? 전화했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들 변호사들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해요. 이거는 이게 국방부의 전화 통신 내역을 압수하거나 예. 아니면 이게 그 추미애 아들 핸드폰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요것만 딱 발표하면 끝나거든요. 요걸 씻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예. 그걸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미애 아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황제 수사처럼 한 거고, 그 다음에 추미애는 소환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예. 추미애도 이게 그 피고발인 아닙니까? 예. 지금 위계 공무방해라든지 예. 직권남용에 고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직 법무부 장관을 언제 소환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예. 아마 이제 그 검찰에서는 고민을 엄청 하겠죠. 자기들 임명권자니까 어떻게든 이게 소환 안 하고 뭐 서면 조사나 아니면 이게 조사 안 하고 어떻게든 결론 내리보자 이래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는 쉽지는 않다. 왜? 지금 이게 모든 언론이 일진들 있죠. 네. 일진들이 전부 동부지검에 가 있더라고요. 다 그렇다 수입했죠. 예, 조선일보나 제가 TV에서 보니까 예. 이게 언론이 완전히 동부지검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추미애를 부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거는 화장실에 가서 이게 밑에 안 닦고요. 예. 너는 찝찝한 거 있죠. 어떻게 그건 추미애를 안 되죠. 조사 안 하고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가 이게 수사의 하이라이트 고비가 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국방부가 추방부가 되었다는 뭐 비아냥한 소리를 들은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국방부에서 자료를 낼 거 아닙니까? 네. 검찰에서 요청을 할 거. 네. 근데 전부 서모 씨한테 유리한 자료만 보냈나네? 뭐, 그, 요양심의 이거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찾아가지고 요양심의 안 거치고 이렇게 뭐 병가를 낸 그런 것까지도 다 찾아서 그런 것만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국방부가 서일병 추미애 아들 변호사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상급부대 늘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때 와서 지시한 그 대위가 누구냐 그것도 김모 대위 지원장교 이렇게 다 확인해 놓고도 쉬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그 국방부가요 제가 보기에 뭐 추미애의 제2의 변호인이다 제2의 변호인이다 예. 이래 보는 게요 일단 이게 국방부가 모든 자료 있죠. 예. 야당에는 안 주고 모든 자료를 이게 변호인하고 추미애 측에만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국방부가 또 이게 발표할 때 당정 회의를 해. 예. 민주당하고 회의를 해서 입맛대로 자료를 찾는 이렇게 그 국방부가 편파적으로 추미애를 변호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요양심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규정들이 다 이게 그 요양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유일하게 왜 어루범 청구할 때 보면 입원할 때만 요양심의 해라 이런 예. 규정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것만 딱 주고 나머지 게 전부 거치된다는 불리한 규정 있죠. 예. 육군 규정 160이라든지 예로 규정. 이거는 이게 전부 은폐해서 안 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국방부가 편파적으로 지금 추미애 편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도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하고 신원식 의원은 그래도 자료를 잘 찾아내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번에 뜬금없이 특별감찰한다고 나온 게 어디서 자료가 자꾸 야당으로 흘러가니까 그랬다 그러면 죽이겠다 뭐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청와대가 감사원 총리실까지 동원해갖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기관 감찰한다고 느닷없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그 국방부 자료는 신원식은 뭐 합참에 다 작전본부장 해가 30, 한 4년 했죠. 아마 이게 군인맥이 있을 것고요. 근데 김도읍은요, 검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 보좌관들도 옛날부터 잘 아는데 아마 근데 그 이 자료를 가진 거는 검찰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국방부 있고. 예. 아마 근데 검찰에 통해서 정보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활약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제일 고민인 사람은 김관정 지금 지검장일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추미애 라인이니까 추미애 어떻게든 무죄 쪽으로 그리고 보좌관, 추미애 보좌관 쪽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미애도 그 수사 상황을 보고를 안 받겠다 그랬대. 원래 이제 이 사람은 보고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법상.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안 받겠다고 했어. 결과만 받겠다고 그랬어. 그것은 결국 김관정 네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해라. 나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검찰 내에서 동부지검 내에서 약간의 갈등, 큰 갈등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점에 지금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관정 입장에서는 독박을 써야 하는데 아주 우리 역사에 애완견 검사로 탁 찍히는데 본인도 명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추미애는요. 추미애는 원래는 이게 보고받을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고 안 받겠다는 거는 뭐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원래는 이게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지 개별 사건에 검사한테 보고받거나 예. 이런 게 권리가 없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저는 권리도 없는 사람이 안 받겠다고 생색하는 거고 근데 몰래 받는 것 같아. 결국에 추미애 한테는 몰래 다 해주죠. 동부지검에서 낱낱이. 그러니까 이게 입을 맞춰가지고 서로 뭐 남편도 전화 안 했고 검찰에도 그게 없고 이렇게 저는 하고 있고요. 다 몰래 맞춰가지고 국회에서 답변할 때 그 마지막 날 안 봤습니까? 그렇죠. 남편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큰 소리 친 것은 벌써 동부지검에서 다 정보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무슨 서류로 하고 무슨 아는 것이지 아, 내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누가 그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제일 좀 애매합니다. 9월 13일이죠. 네. 9월. 9월 13일까지 조사할 때 윤석열한테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옛날에는 김관정이 행사부장할 때 보고받고 그다음에 이종근 검사 있거든요. 이런 식의 보고만 되고 윤석열 완전히 패싱해가 보고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9월 13일부터 보고가 딱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은 좀 황당하잖아요. 예. 이제까지 보고 안 하다가 지금 이게 생색내기로 내한테 보고하면 모든 책임이 총장이 다 결정한 거다. 이렇게 예, 떠넘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결과만 보고해. 예. 물귀신작전을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김관정이만 지금 남아있는데 저는 김관정이가 물론 이제 그 추미애가 임명해주고 1등 추미애 그 사람 맞는데 예.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무혐의라든지 결론 내렸을 때 만약에 수사가 여기서 끝나면야 어떻게 됐겠죠. 근데 이게 끝나겠습니까? 만약에 동부지검의 김관정이가 추미애 아들이 무죄다 이렇게 하면 바르게 여론 덜 끌으면서 특별검사 예.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특임이나 당연하죠. 이게 덮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건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고민 중인데,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김관정도 이게, 그 뭐, 그래도 검사 아닙니까? 아무리 애완견이지만. 아, 그럼요. 자기 혼자 이게 독박 쓰게 내가 혼자 책임지고 무혐의 이래 내릴까?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워낙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관정으로서도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인데,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 나갈 이유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네. 검사장까지 했으면 검사로서는 할 만큼 했는데 네. 왜 다 독박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네.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경우 꼬리 자르기로 물론 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해갖고 제대로 발표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꼬리 자르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여론이 막 들끓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저는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본인이 보고를 중간에 안 받겠다. 결론만 보겠다 한 것도 나름대로 심중에 깊은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 저는 가장 꼬리 자르는 게 뭐냐. 수사 결과가 김관정이 고민해가지고 꼬리 자르는 게 보좌관이 그러니까요. 알아서 혼자 청탁 전화했다. 그 보좌관이 부정 청탁했으니까 벌금 100만 원. 예를 들어.
이게 가장 꼬리 자르는 거예요. 예. 보좌관은 다 떠넘기면서 청탁금지법으로. 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사하면 뭐냐? 제대로 수사하면 이게 추미애 아들은 탈영, 군무이탈이 확실합니다. 예. 이건 모든 증거가. 예. 군무이탈. 그 다음에 추미애가 책임져야죠. 추미애가 압력 전화여서 어떻게든 이 군무이탈을 막으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추미애가 직권 남용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게 그 처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저는 올바른 수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윤석열 총장도 지금 이게 조용히 뭐 지켜보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꼬리 잘라가 보좌관의 청탁으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이게 저는 윤석열도 마지막 칸은 뺀다 봐요. 예. 그게 뺄 수 있는 게 특임검사 있잖아요. 예. 결국에 윤석열 할 수 있는 게 특임검사에서 제대로 다시 해라. 뭐 특수본도 만들 수 있잖아요. 특별수사본부도. 그것도 이게 그 뭐 비슷한 제도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아무리 이게 지금 뭐 장모 사건, 부인 사건 예. 이게 코너에 상당히 몰려 있잖아요. 아니, 코너를 몰린 게 아니라 여권에서 그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이미 다 끝난 사안을 지금 윤석열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또 그것도 물타기예요. 제가 예. 볼 때는. 예. 그거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참 곤혹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까지 윤석열이 침묵하면요. 진짜 이게 국민의 지지 다 잃거든요. 예. 이제까지. 그래서 이번 그렇습니다. 추미애 사건은 마지막으로 이게 칼을 빼가지고 저는 이게 정권과 한번 일사불전 싸움을 하는 아마 윤석열 스타일로는 저는 그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상당히 그 강골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것까지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아주 이게 그 저는 지켜보면서 동부지검 마지막 카드를 놓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 그런 선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칼을 빼지 않을 경우 그냥 유야무야 추미애 사건은 끝나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어갖고 또 뭐 재수사에 들어가고 뭐 특검이 만들어진 건 별개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추미애 사건을 가지고 온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사건인데 유야무야 끝난다고 하면 용두사미로 끝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추미애 동부지검 사건은 제가 보기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고요. 모든 게 물적 증거들 있죠. 압수수색. 그 다음에 정은 인적 증거. 예. 이게 다 이게 워낙 차고 넘치며 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 동부지검은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게 저는 결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